기침이나 열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경우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는 호흡기 전담 진료실이 전주 지역에 세 군데로 늘었습니다. 전주시는 다솔 아동병원과 호성 전주병원에 이어 대자인병원에 호흡기 전담 진료실을 열었으며 조만간 전주병원과 고려병원 미르 아동병원에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대자인병원은 전북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음압부스에 들어가 검사를 받는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도 선보였습니다.